자, 중동항공사에서 선호하는 효과적인 CV 만들기 그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Essential Information in CV. CV에 꼭 들어가야 되는 정보라고 이제 제가 나눠놨거든요. 자, 첫 번째는 1에서 6번까지는 꼭 들어가야 되는 정보고요. 그 들어가야 되는 정보가 오른쪽 CV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personal information, 개인 신상을 의미합니다. 개인 신상은요, 나를 알릴 수 있고, 그리고 꼭 필요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 정보들을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자, personal information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 education. 자, 아까 전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꼭 써주고 지금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써주면 되겠죠. 그 내용은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자, 세 번째, working experience. 아까도 Emirates 홈페이지에서 설명되었듯이 서비스 경력의 일한 거, 그리고 사람들 다뤘던 경력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working experience 작성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네 번째, overseas experience. 해외 경험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안 쓰셔도 되는데, 일단은 그 overseas experience, 해외 경험은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이해하셨죠? 아까? 여러분은 해외로 이제 거주지를 옮겨야 되고, 그리고 외국인들, 승객들을, 다양한 승객들을 많이 만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경험이 없더라도 내가 국내에서 봉사활동 혹은 일 경험을 통해서 외국인을 만난 경험, 혹은 유학생들을 만난 경험, 혹은 그런 것도 없다면, 영국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 이런 다양한 드라마를 통해서, 문화적인 경험을 했던 적, 이런 것들을 잘 녹여서 작성하면 좋겠죠?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 language skill. 언어적인 기술 무척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native 모국어는 Korean 넣어주시고, 면접은 다 영어로 진행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작성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에는 others. others에는 뭘 넣으면 좋을까요? 봉사활동이나 혹은 본인의 취미, 특히나 내가 내세우고 싶은 취미,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있으면 넣어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여섯 가지의 정보들이 이력서 한 장에 효과적으로 들어가면 되되,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두장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너무 자세하게 쓰지 않는다. 왜냐면 CV 졸업 때 제출하는 이력서니까요. 자, 이런 여섯 가지 정보를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샘플 CV 보면서 같이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 personal information 같이 봐볼까요? 먼저 상단에 진하게, 그리고 크게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여권에 있는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이 조금 어렵다면, 가로를 쳐서 닉네임 써주시면 돼요. 이 미용 킴은요, 김미영 씨는 외국인이잖아요, 면접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발음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괄호로 제니퍼라고 넣어주었습니다. 이 닉네임은 여러분이 만드셔도 되고요. 뭐 이름을 줄여서 미라고 해도 되고, 킴 이렇게 괄호 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성한 것이 DOB, Date of Birth입니다. 물론 외국계 회사는 DOB를 거의 적진 않지만, 항공사의 특성상 DOB는 적어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모바일 넘버, 홈폰 넘버. 이 부분은 오픈데이 CV 드랍할 때, 안올 수도 있어요. 초대장을 받고 깜빡해서. 그럴 때뭐 전화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번호 기재하시면 되고요. 우리 국가번호 82 넣고 010에 0 빼고 쭉 넣어주시면 돼요. 집전화번호 없으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메일 어드레스. 자, 이메일은요, 여러분이 회사와 나와 어떤 서류를 받을 때꼭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 잘 적어 주시면 되고요. 자, 집 주소, home address. 이것도 중요하니까, 영문 주소로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우체국 사이트 혹은 네이버 다음 포털 같은데 여러분 주소 치시고 영문 변환하는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nationality, 국적. 여러분 여권 가지고 있는 그 국적을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 여권이 한국 국적이면 South Korean, 여러분 여권이 일본 여권이면 Japanese 쓰시면 돼요. 그런데 내 nationality
영어로 변환하는 거잘 모르겠어. 코리안지, 코리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구글링 하시면 돼요. 구글에 nationality 쓰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여기 쭉 보시면 아프가니스탄은요. 나라고 그다음에 사람을 말할 때는 아프간. 이런 식으로 국적을 이렇게 모르겠으면 구글링 하셔서 자세히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리셜 스테이트는 지금 결혼 유무 상태. 자, 결혼 안 했으면 싱글, 결혼하셨으면 메리드, 이혼 상태면 디보스트. 이런 것들은 다 차별이 없고요. 여러분의 상태를 알기 위함이니까 사실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education, 교육 상태 한번 봐볼까요? 자, 고졸 이상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꼭 적어주셔야 돼요. 자, 하지만 난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혹은 졸업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최근의 것이 위에 오게 작성하시면 돼요. 자, 이 친구는요, 이력서를 보시면 한국대학교 서울에 있는, 어디?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대를 졸업했고, 2015년 3월부터 졸업하지 않았대요. 지금까지 다니고 있대요.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상태는 ING가 아니라 present라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줄 쳐놨죠? 2년제 대학은 뭐 2 years degree 하셔도 되고요. 자, associate라고 하셔도 돼요. 자, 여기 구글링 하면 네 가지 학위 상태가 있거든요. 전문대학은 associate, 4년제는 bachelor's, B 줄여서 BA라고도 하고요. 석사는 master, 박사는 doctor예요. 뭐 여러분의 그런 학력 상태에 대해서 따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years degree 해도 상관없고요. 전문대는 associate라고 하셔도 되고요. 4년제는 bachelor 혹은 BA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이력서 중 예시는 한국대 실용음악과 전문대학교 예, 현재 2015년부터 3월 15년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미 졸업했지만 여기에 적어두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상태가 위에, 그리고 현재 졸업하지 않고 다니고 있으면 present, 졸업하지 않았으면 현재 상태는 고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고등학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work experience. 일 경험을 말하는데요. 여기 에미레이트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게재되어 있죠. 1년 이상의 고객 응대 서비스 했으면 좋고, 그리고 사람 다루는 기술이 있으면 좋고, 팀으로 일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다룬 경험을 좋아한다라고 작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킹 익스피리언스에서는 어떤 부분을 넣는 게 좋을까요? 서비스 경험 위주로 넣으면 좋겠죠? 자, 예시 1번인데요. 이 예시는 샘플 CV에서는 이전에는 아리스타 커피숍에서 일했고 현재는 이디야 커피숍에서 일하고 있네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 있는지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자, 1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1년 이상을 일했고요. 그리고 일에 대한 듀티에 대한 설명도 잘 적어놨어요. 자, 뭐 이디야 커피숍에서는 어떤 듀티가 있었대요? Greeted customer and communicated with customer. 고객 응대를 했고, managed shop and made coffee, beverage and bread. 빵도 만들고, 음료도 만들고, 그리고 그런 가게 관리도 했대요. Well, interact with co-worker. 동료들과도 잘 지냈다. 어때요? 이런 항공사에서, 에미레이트에서 요구한 이런 조건들을 잘 넣은 설명, 이력서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다른 지원자는 어떻게 썼는지 봐볼게요. 자, work experience는 가령 지금 2019년 9월부터 지금까지 ELS English Academy에서 송도에 있는 인천에 있는 아카데미에서 일했는데 어떤 듀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봐볼까요? Teaching 해도 되고요. Teach, taught, teach English to elementary students. 자,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대요. 그 전에는요, 2019년 6월에는요, Practice in Happy Air, 김포, 경기도, South Korea. 김포에 있는 해피 항공 Practice.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습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Assist passenger seat and experienced safety and service training. 다양한 서비스 안전 경험을 했다. 이렇게 작성을 해 두었네요.
자, 여기 보시면 꼭 일경력을 쓰실 때는 장소, 그리고 정확한 상호명 쓰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직 승무원이 아니면 일 경력서 별로 가져오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 여기 없어진 것 같은데 어떡하죠? 고민하지 마시고요. 경력 증명서 거의 요구하진 않으니까요. 잘 작성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일에 대한 설명은요.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두세 개면 충분합니다. 자, working experience 적는 방법과 일에 대한 소개, 적는 방법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overseas experience. 자, 해외 경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해외 경험이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뭐 선호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해외 경험이 없으면 나는 오픈마인드다. 나는 외국에 살 그런 의지가 충분히 있다. 문화적으로 이해도가 높다. 그리고 나 범죄 기록 없다. 이런 부분 강조하면 됐잖아요. 그죠? 자, 예시 한번 봐볼게요. 뭐 외국 기록이 있으면 뭐이 친구는 Language Study Abroad라는 그 칸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있는 어디 여자 고등학교에서 일한 기록을 이렇게 작성해 놨고요. 자, 그리고 다른 지원자 Overseas Experience 써놓은 거 한번 볼까요? 캐나다에서 여행하고 공부한 거 이렇게 써놨어요. Stayed in Quebec where English and French culture well harmonize. 저 퀘벡이라는 도시는 캐나다지만 프랑스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어랑 영어를 같이 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을 다 융합해서 나는 이해했다. 이런 부분 썼고요. 아니면 여러분 뭐 여행한 것도 좋아요. 뭐 traveled in Japan, China, 중국이랑 일본 여행한 것도 쓰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경험한 것들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겠죠? 자, 만약에 뭐 해외 경험이 없으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외국 뭐 봉사활동 혹은 외국인들을 위한 봉사활동 혹은 일을 하다가 외국인을 만났던 경험 그것도 없으면 뭐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를 잘 봐서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영어 공부도 했다. 이런 부분 위주로 작성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언어적인 기술. 이거 무척 중요하죠? 이거 많이 빼먹는 친구 많은데요. Language Skill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영어 플런트 해야 되고, 다른 언어 가능하면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자, 다른 지원자들은 랭귀지 부분 어떻게 썼나 볼게요. Native in Korean. 먼저 모국어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영어예요. 자, fluent in English. 여러분, 이제 fluent 해질 거잖아요. 굳이 뭐, 베이직 넣을 필요 없겠죠? 자, fluent in English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중국어 혹은 프랑스어, 일본어가 중간 정도 한다면, 뭐, intermediate라는 단어 넣으면 좋아요. Intermediate in French. 자, 그 다음에 팁은 뭐냐면 첫 번째 네이티브 마더텅 모국어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영어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어적인 스킬 꼭 넣어주시고 굳이 컴퓨터 이런 스킬 필요 없는 스킬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자, others에는 어떤 걸 넣으면 될까요? 자, 이력서에 내가 넣지 않았는데 꼭 넣고 싶어요. 하이라이트 치고 싶어요. 그런 것들 넣어주시면 돼요. 가령 봉사활동. 아, 나 봉사활동 꼭 넣고 싶어. 일의 경험이 경력이 별로 없어서 봉사활동으로 이력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이라이트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런 거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 지원자는 서울에 있는 유치원에서 일했던 거. 근데 어떤 상호명을 조금 까먹었네요. 어떤 유치원 넣어주시면 되는데. Assist teacher when children went back to their home. 집에 갈때 아이들을 도와주고, arrange the classroom after class. 수업 후에 청소도 해주고, 이런 봉사활동 경력을 잘 넣어주었네요. 자, 혹은 others의 여행한 거. 이런 거 넣어주세요. Traveled in US, France, Switzerland, Italy, China, Australia, Indonesia, Malaysia. 그래서 이런 데를 여행하면서 met and experienced various people and culture.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다. 자, 거기 에미레이트 승무원, 어떤 승무원 요구할 때 작성했던 거 아시죠? 에미레이트에서 그 아티클. 자, 거기에서 원하는 승무원상에 부합하는 그런 정보들을 다 넣었습니다. others에.
자, 다른 지원자는요, 스페셜티라는 걸 만들었어요. 특징, 내가 가장 잘하는 특징. Well understand different culture, has a good smile and service mind. 서비스 마인드도 좋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합의도 넣었어요. 취미도 doing home training by watching YouTube. 유튜브 보면서 홈트 하는 거. 자, award 상 받은 것도 넣었어요. Best speech award in 한국 university. 자, 한국 대학교에서 스피치 대회에서 상탄 거. 이런 것들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이 others에 넣었죠. 자, 그래서 만들어진 이 샘플 CV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홍콩 항공 지원하는 지원자인데 회사 로고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 포맷이 되게 색다르죠. 자, 홍콩항공 그 나중에 보시면 유니폼이 보라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감안해서 포맷과 색깔을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아시아계 항공사이니까 몸무게랑 키도 넣어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포맷 이유진 학생 job objective가 보이죠? To obtain position of flight attendant 승무원 지원하기 위해서 넣었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reference available upon question. reference라고 나를 추천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은 내가 너희가 원하면 내가 알려주겠다. 거의 유럽에서 이런 것들을 reference 미국이나 유럽에서 원해요. 그래서 지원하는 나라에 따라서 레퍼런스 넣어도 되고요, 안 넣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김미영 학생 이력서. 에미레이트 항공 로고를 넣었고 사진은 굳이 안 넣었네요. 그리고 에미레이트 항공을 연상시키는 빨간색 줄로 작성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V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두 번째 영상까지 보셨고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음에는 항공사에서 선호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